이행숙님의 졸업이지만 여러분 모두의 졸업이에요. 그리고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ICC 커뮤니티의 풀 멤버가 되신다는 의미죠. 계속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니까. 제가 졸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Innovative Coaching Center confers upon 이행숙님 this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study and training in the following program. Certified psychoanalytic life coach. On this 11th day of June 2024, Simon Shin.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매년 졸업식을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제가 해드려요. 저희가 2016년부터 수업들을 시작을 했는 2016년에 제정한 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의 목표를 그때 제정을 했어요. 아직은 변경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ICC의 목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는 얘기입니다.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는 정신분석적 라이프 코칭, 사이코애널리틱 라이프 코칭과 영성적 라이프 코칭, 스피리추얼 라이프 코칭을 아우르는 전인격적 라이프 코칭, 홀리스 라이프 코칭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교육합니다.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는 정신분석적 태도와 관상적 태도가 같은 것이며 이러한 태도가 전문적 라이프 코치가 체득해야 할 태도라는 통찰을 바탕으로 정신분석, 영성과 라이프 코칭을 전인격적 라이프 코칭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현대 갈등이론, 현대 정신분석 이론, 인본주의 심리학, 실존주의 심리학, 긍정 심리학, 포스트 모더니즘, 신경과학, 목회 상담, 동서양의 영성 지도 등 라이프 코칭 이론과 실제의 발달에 영향을 주어 왔거나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가 전인격적 라이프 코칭의 내용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여러 인접 학문 분야의 연구 결과를 바르게 수용하여 이를 교육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는 정신분석과 영성지도 라이프 코칭을 함께 소화한 교수진을 통하여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심리적, 영적 갈등과 이에서 유래되는 불안과 우울, 혼란을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의 원의와 잠재적인 능력을 발견하여 자기를 바르게 실현함으로써 정서적, 영적으로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분과 본인이 라이프 코칭을 통하여 받은 도움을 전문적 라이프 코치가 되어 이웃에게 나누고자 하는 분들을 교육합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셨겠지만 저희 ICC의 목표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과거 히스토리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015년에 ICC라는 것을 법적으로 등록하고 2016년부터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2016년에 사실은 ICC가 독자적인 교육을 하기 이전에 뉴욕에 있는 다른 정신분석 연구소를 통해서 이미 여기에 뉴욕에 계시는 한국분들을 여러분들을 이미 교육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저희들이 같이 공부했던 내용을 학점을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이 2016년에 또한해 동안 더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2016년에 8분이 그런 자격을 가지셨어요. 그첫 번째 졸업생 8명이 2016년에 12월에 처음 졸업생으로서 등록이 됐어요. 그리고 2017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4명이 졸업을 하시고 2018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5분이 졸업하시고 그리고 2019년에 또 5명,
5분이고, 2020년에 아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때였을 거예요. 그때 한 분이 졸업하시고, 그리고 2021년에 두 분. 2021년에 두 분이고, 2022년에 다섯 분이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작년 2023년에 한 분, 그리고 2024년 상반기에 한분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32명이 졸업을 하셨는데, 각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32명의 졸업생 중에 대부분이 또 ICC에서 계속해서 ongoing으로 continuing education을 지금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석하신 분 중에 반 이상, 3분의 2가 다 졸업생들이에요. 졸업한 지 3년, 4년, 5년 이렇게 되신 분들인데, 저희가 새로 공부하시는 분과 졸업생들이 함께 어울려서 공부를 쭉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졸업하시는 이행수님이 32번째 ICC Certified Psychoanalytic Life Coach가 되신 겁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이행수님 말씀 좀 듣죠. 일어나서 90도로 인사해야 될것 같은.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김태형 목사님이었나? 작년에 예. 졸업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김태경 목사님 한 분이 다 작년에 하셨죠? 아, 예. 처음 보고 와, 되게 부럽다. 몇년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3년 걸리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강사님 뭐 7년째라고 그러시고 막와저 정도 돼야 내가 좀 뭔가 안다고 생각이 되려나 뭐를 질문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졸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 안에 굉장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왜나 아직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졸업을 해야 되지? 벌써 나저 사실 여기 몇 년도에 들어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하루하루가 오늘 요일이고 오늘 참석하는 날이고 뭐 이렇게 이제는 살아왔던 것 같고 근데 처음 어떻게 시작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뭔가 내 남자를 만나면서 뭔가 잘못하면 큰일 날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 여기 이곳에 입문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었을 때. 그래서, 아, 계속 뭔가 조금 귀 기울이고 배우고, 근데 뭔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다. 그래도, 아, 언제나 스며든다고 했으니까, 아, 스며들겠지, 스며들겠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졸업하라고 하니까 자꾸 뭔가 어디로 떨어져 나가야 될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물론 끝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뭔가 하나 쥐어주면 제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퇴색되어질 것 같은, 희미해질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지금도 사실은 있어요. 굉장히 낯설어요. 아는 게 아직 하나도 없는데, 졸업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뵙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대면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화상하고도 다르잖아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나가면 그 뭔가 그냥 끊어질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저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약간 어떤 때는 굉장히 이방인 같은 느낌도 들고, 늘 같이 하는 모임이지만 뭔가 좀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장점도 있죠. 이렇게 제가 언제 뭐 뉴욕에 계시고 어디에 계시고 뭐 어디 주에 계신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도 이제 뭐 서울에도 계시고 뭐 순천에도 계시고 막 이렇게 이제는 또 여러 직업 들을 갖고 계시고 여러 다양한 연령과
인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이런 모임이 아니면 정말 만날 수 없는 것도 굉장히 큰 행운이고, 기쁨인데, 또, 아쉬움도 있고,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감정들이 지금 교수님이 막 그런 것들을 낭독하실 때막 교차가 됐습니다. 아무튼 주신다고 하니까, 주는 거는 거절하면 안 되니까. 감사히 받고, 약간 좀 나태해질 수 있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내려놓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또 만나 뵐 거고, 이곳에 참석할 거고, 하고 싶은 욕심은 많은데, 여러 가지 힘들어서 요즘 조금 제가, 조금 많이 좀 빠지는 경우가, 절대 빠지면 안 되리라, 이런 생각들이었는데, 요즘 조금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걸 좀 바꾸고, 직장을 좀 바꾸면서 환경이 변하고 적응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의 그냥 핑계일 수도 있고, 아무튼 저 스스로가 약간 좀 나태해졌다는 걸 요즘 느끼고는 있었거든요. 좀 쉬고, 한계를 하더라도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좀 질적인 수업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행숙님 한 가지만 부탁.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완전하게 집중해서 하나라도 듣겠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그냥 편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적인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뭘 외워서 내 것으로 다 만들고 이런 공부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 내용을 정서적으로 소화해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그 지적인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정서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정서들을 살피면서 그걸 다 담아내고, 또 다른 일을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정서들을 어떻게 다스려서 또 다른 분들을 도울 것인가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라이프 코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지금 라이프 코칭은 다른 사람의 라이프 코칭,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라이프 코칭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나를 라이프 코칭을 할수 있어야 다른 분을 코칭을 내가 나를 끌고 갈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분석은 내가 스스로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다른 일을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 학기 우리가 계속 공부하겠지만 전의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내 역전의를 통해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역전의,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움직임,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을 내가 볼수 있어야 내담자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돕는 길이에요. 결국은 이웃을 돕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라이프 코칭이나 정신분석이나 상담이나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모두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일은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결코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분들을 돕는다는 것은 다른 분을 돕는 과정이 결국 나의 성장 과정이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갈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혼자는 이걸 감당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공동체가 필요한. 그래서 ICC라는 이러한 기반이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로서 기능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거나 혹은 임상 감독이거나 혹은 우리의 집단 분석이거나 집단 상담이나 집단 분석이거나 수업이거나 모두가 우리가 집단 프로세스가 함께 일어난다고 우리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과정이 여러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 바래요. 우리 이행숙님의 졸업 축하하면서 우리 선후배 여러분들이 같이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좀 바쁜 관계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보니까 제가 2018년 4월에 졸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6년이 지났죠. 계속 공부한 게. 그래서 저는 그때
저도 이행수님처럼 졸업장을 받았지만은 별로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 이 졸업이라는 걸 해도 되나 이제 그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졸업보다 더 중요한 게그 계속 생각하고 이야기 듣고 또 이런 리플렉션의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원래 신학교 다닐 때그 학교에서 유명한 기록관이었거든요. 교수님 수업하시면 랩탑 가지고 노트북 컴퓨터 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거의 말을 안 빠뜨리고 농담까지도 다 필기해가지고 저장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우리 신 교수님과 수업하면서는 거의 필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외워서 한다는 자체가 이미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하고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내적으로 쌓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듣고 잊어버리고 또다시 리마인드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했던 공부 또 하고 했는데 관점은 달라지고 뭔가가 전과는 다른 그런 느낌들로 이렇게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누가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야기는 하는데 누가 했는 말인지 어느 책에 나왔는지는 잘 정확하게 구분을 못해도 총체적으로 보면은 통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은 갖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졸업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제서야 이제 초보의 한 걸음을 뗐구나 하는 이제 그 정도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그쵸 그냥 수업 참석하고 단지 이제 집안일이 바쁘다 보니 애들 케어하는 것 때문에 잘못 들어올 때그 화면 끄고 있을 때 그렇지 계속 저는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행수님도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예, 같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 계속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고 오늘 졸업식 축하드립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아까 기록을 아주 잘한다고 그러셨는데 뭐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모두가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자료 필요하면 우리 강 목사님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강 목사님이 아주 초창기부터 반장을 오래 하셔가지고 그냥 영구적인 반장 노릇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럼 없이 부탁할 일 있으면 우리 강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세요. 혹시 자료 필요하신 분도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없는 자료 뭐 찾아서라도 한번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지금 박사 논문 지금 쓰고 계세요? 박사 논문 쓰고 계시는데 금년에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으신데 신학대학에서 또 교수로 강의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함께 나눌 것을 많이 가지신 목사님이세요? 저는 밖에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조금 축하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왜 한재현님 말씀하세요. 예. 예, 아유, 너무 축하드립니다. 졸업을 제가, 저도 몇 년에 했는지 제가 졸업장을 봐야지 알것 같은데, 제일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사실 뭘잘 모른다 그러는데, 사실 이 중에서 제일 찾고 계시는, 한재현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네. 이게 18번째로 졸업하신 분인데 2019년 5월에 졸업하셨습니다. 아유, 그리고 졸업한 지 저도 5년 됐네요. 그래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사실은 제일 슬렁슬렁 공부하는 사람이 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교수님이 뭐 프로이드가 뭐 어떻고 뭐 페어맨이 어떻고 그러면은 사실 저 진짜 하나도 모르고 제가 여러 가지 공부한 것 중에 제일 그냥 슬렁슬렁 그냥 재미로 사실은 좀 죄송한 말씀이 재미로 공부하는 게이 지금 모임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한테는 그래서 더 오래 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제가 작년하고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재작년 정도에 약간 휴지기를 제가 가졌어요.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또 마음에 또 어떤 저항도 일어나고 하는데 다시 수업을 들으면서도 생각이 나는 게 그래도 제일 사심 없이 정말 그냥
순수하게 같이 하고 싶은 마음과 순수하게 그냥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룹이 이 그룹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가 줌으로 참여하니까 서로 실제로 만난 분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편안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그 수업 시간인 것 같아서, 저는 참또 다른 그룹하고는 다른 또 따뜻한 또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 이행수 선생님도 계속 이 방에서 계속 뵙고 싶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행숙 선생님, 저도 축복합니다. 화이팅! 이상입니다. 이행숙 선생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매일 발제하시고, 가장 모범적이고 성실한 모습. 그런데 굉장히 또 솔직하게 늘 피곤하면 피곤하다, 어려우면 어렵다,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신선하고 늘 이행 선생님 볼 때마다 이렇게 많이, 제가 얼굴도 못 보이고 저는 많이 읽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되게 모범생이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1등으로 졸업하신다니.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축하드려요. 저는 아까 18년 강 선생님하고 19년 졸업생, 제가 아마 20년인 것 같아요. 교수님, 코로나 때 제가 졸업을 했는데 20년 한 사람이 저. 아, 맞나요? 그때 코로나 때여가지고. 박미경님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네네, 네네네. 박미경님, 네. 노인님이 박미경님이신데, 20년이죠? 21년 1월, 아, 그러니까 21년이에요. 네네. 아무튼 코로나 21년 때 1월에 그때 혼자서 저도 그때. 한국에 또 서원주님과 같이 졸업하셨어요. 네. 이제 이게 졸업이 이제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졸업에 대해서 저항하지 마시고, 계속 앞으로 같은 모습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조이님은 저 어틀란타에 계시는데 한국에서 오실 분이 있으면 환영한다고 지금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수님 기회 되시면 조이님 찾아가셔야 돼요. 네,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놀러 오세요. 아틀란타.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공항으로 픽업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RC 회원들의 한해서. 아, 여러분에게 큰 특전이 베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남부의 아틀란타에 여행하실 분들은 우리 그쪽의 지사장님 조이님이 항상 반겨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네. 수희님 너무 감사해요. 큰 마음을 예, 보여주셔서. 예, 이은 선생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언젠가 행 선생님께서 ICC에서 힐링하는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 역시 힐링하는 느낌으로 임하고 있고, 그리고 뭐든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걸 경험에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제 doing이라기보다는 being의 느낌으로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우리 큐투하신 행수 선생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 계속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행숙님 졸업식이라고 해서 또 교수님 또 이렇게 취지라든가 이런 거 읽어주실 때 이제 들어보니까 제가 졸업이라고 했을 때가 좀 생각도 나고,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올해 뭐몇년 해서 졸업이라고 했는데 별로 이렇게 뭐 안다라는 느낌? 이런 게 선명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로부터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예. 교수님 말 중에 가장 잘 실천하는 거는 설렁설렁하게 해라는 건 가장 잘 실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요 근래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임상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임상을 하면서, 그냥 뭐랄까, 약간 저의 태도처럼 녹아 있는 게좀 편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교수님이 뭐라 뭐라 하신 것들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랄까, 제가 의식적으로 경계를 세우려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또 편안하게 내담자하고 이렇게 경계를 세우는 것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교수님하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사례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무의식적으로 배운다는 것이 참, 뭐랄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이게 어느 정도 좀 된다면 정말 바로바로 적용이 자연스럽게 되는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네, 의식에서는 별로 이렇게 선명한 게 없지만, 무의식적으로 계속 뭔가 쌓여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씩 들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이행숙님 졸업을 축하하고요. 네, 졸업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시작, 이제 일원으로서 시작한다는 거, 약간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어디 가서 이제는 뭘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잘 없어지더라고요. 예, 친구들도 이제 말이 잘안 통하고. 예. 그런데 여기 오면 좀 되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간인 것 같아서, 예, 이행숙님도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는 데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지상 선생님이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네. 되게 많이 축복받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그럼요. 이렇게 잘안 들어오셔서 바쁘셔서 힘드셨던 분들이 얼굴을 보이시고 축하하시려고 들어오시고 이 방에 이렇게 많이 들어온 적이 제 수업 중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인나하나로 이행숙님이에요. 그러니까 이행숙님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완 선생님은 불교 영성을 이렇게 쭉 하신 분이신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프로이트가 아까 초기에 자아는 의식이라고 봤던 컨셔스니스하고 이고를 같이 봤던 그 락강하고 같은 개념들인데, 의식의 세계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지식이라고 그래요. 나리지예요. 무의식의 세계에는 진리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실상의 세계라고 하는 거, 불가에서는 실상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죠. 있는 그대로의 세계인데, 우리는 실상으로 만나는 이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전부 상징으로 보거나 혹은 상상으로 보는 거죠. 상상계나 상징계의 세계를 우리가 만나고 그것을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상징계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게, 상징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영역이 실상의 세계, 이게 진리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무의식의 세계를 락강은 어쩌면 우리의 주체의 세계, 진리의 세계, 이렇게 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프로이드나 락강이나 전부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한 위대한 어떤 선각자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선각자들의 어떤 서양 속에서의 이러한 흐름들은 동양에서는 벌써 2000년, 2500년 전부터 우리가 전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법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또 이웃을 잘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게 ICC에서 우리가 하는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혹시 우리 선대행님도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오늘 유경문 목사님도 들어와 계시고, 선대위님께서 축하 메시지 주셨습니다.
네, 제가 또 밖에 또 나와 있어서 화면을 또 묵혔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까 얼굴 보여주셨으니까 다 됐습니다. 이행수 선생님, 벌써 졸업을 하시고, 네, 자격증을 또 이렇게 멋있게 전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볼일 있으면 한번 들려서 인증샷이라도 찍어드려야겠는데. 그래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 과거에는 1년에 두번 나가서 꼭 여러분들을 만나고 한국에 직접 가서 졸업장도 수여해드리고 그랬는데 한 4년 코로나 이후에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미안해요. 아마 한국에 계시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졸업장 수여식을 2차로 하셔도 좋겠어요. 아, 선대행님이 가까이 계시구나. 그럼 선대행님한테 제가 위탁을 하겠습니다. 이행수님 만나서 졸업장 수여식을 하시고 인증 비디오를 찍어서 올려주셔야 돼요. 서로 가까운 데 계시잖아요. 이제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이행수님 그 하시는 말씀 들을 때 이제 저는 차치하고 그 느끼는 점이 아 제가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볼 때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해서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사실 저는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지는 못하니까 약간 프로는 다르구나. 아, 나도 어떻게 하면 저쪽으로 진입을 할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도 이행수 선생님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그 어떤 정서상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표현들을 들을 때, 아, 참왜 저게 잘안 될까? 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 저도 모르게 조금씩 스며드는 것이고, 그것이 조금 어떤 때는 감질 나고, 어떤 때는 무의미하게 다가오고, 또 어떤 때는, 와, 대단하다. 이렇게 다가올 때도 있고 아주 다채롭게 다가오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손해보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것들이 아마 총체적으로 이렇게 맞물려 나가는 것이 이 과정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 스스로 한번 위로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해드린 이행숙 선생님께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닥터 손이 가까이 계시니까 두 분이 오늘 점심이라도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행수님 최후 진술을 한번 하시고 오늘 마무리하죠. 최후 진술 아까 다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고, 저로 인해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다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늦은 밤, 아니, 그쪽은 굉장히 이제 뭐, 바쁜 아침이시겠지만, 그래요. 네, 굿나잇입니다. 굿모닝과 굿나잇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터내셔널리 오퍼레이션을 항상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누군가가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했던 해질 곳이 없는 강의실이에요. 우리는 해가 지는 일이 없이 항상 같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내일 수업하실 분은 내일 수업하시고 아닌 분들은 2주 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